시리의 TV. 컴투스의 서머너즈와 천공의 아레나가 글로벌 누적 다운로드 6천만 건을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지난 2014년 6월 전 세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서머너즈1은 글로벌 서비스 2주년인 오는 6월을 앞두고 6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꾸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7월 4천만 다운로드, 11월 말에는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대표 RPG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바 있는데요. 최근 6천만 누적 다운로드를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상승세와 높은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더욱이 서머너즈1은 최근 출시 2주년을 기념해 누적 매출 6천억 원을 달성하고 올해 1분기에는 단일 게임으로 1천억 원이 넘는 분기 매출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에서 인기와 매출을 동시에 견인하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RPG로서의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컴투스는 이 같은 성적을 바탕으로 글로벌에서의 서머너즈1 성과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전략적인 업데이트 및 글로벌 라이브 서비스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글로벌 공략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머너즈1은 글로벌 출시 2주년을 맞이해 글로벌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